안녕하세요.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쿠아포닉스라는 걸 알아가지고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위에는 그물로 이제 작물을 키우는 것. 이거 참돈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른 데서 구입한 것도 많고. 지금 자, 인터넷상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 오시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 이제 채널에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로그인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자, 요거를 하나 봅시다. 한번. 화면을. 요런 식으로 지금 밑에는 수조에 미꾸라지 100마리, 생이새우 1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이끼 먹는다는 청소물고기 멀티비파 등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미꾸라지 몸에서 나오는 미끌미끌한 분비물하고 배설물 등이 이제 이게 천연 자연 비료가 되는 거죠. 그 물로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걸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뭐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조롱박을 키워서 열매를 맺었다. 만 원어치 생산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0만 원 들여서 저 물건을 제품을 생산해서 만 원에 판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어쨌든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어요. 요거, 요만큼을 또 다른 데서 또 구입을 했다고요. 여러 가지를. 물고기도 다른 데서 구입을 했고, 구입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이 나이에 농사는 물론 물고기도 어느 것도 아마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고, 이게 처음이니까 이걸 몰랐죠. 몰라서,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어쨌든, 난생 처음 해보는데도, 책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검색한 그 정보만 얻어가지고, 이제 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꾸라지가 자꾸 죽어서, 이 미꾸라지가 키우고 싶다 그러지만 병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그 솜같이 하얀 솜털 같은 게 생겨가서 자꾸 죽어나가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미꾸라지는 키우고 싶다고 뭐 흙탕물에서도 잘 산다고 다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물을 안 갈아주니까 미꾸라지 죽어. 미꾸라지도 아주 물이 맑아야 돼요. 물이 안 맑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일단 미꾸라지가 안 죽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실내란 말이에요. 욕실에다 지금 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수족관 히터라고요. 히터에서 수온은 25도를 유지를 하고, 욕실 안에 또 여기는 시골이라 굉장히 춥다고요. 여기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여기다 온수기에다가 온수 방열기를, 그것도 25주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난방을 하고, 또이 수경재배를 하니까 여기 불을 24시간 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끼가 엄청나게 생겨요. 이걸 닦아도 닦아도 닦을 수도 없고,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이끼 먹는다는 생이새우 100마리를 들여왔는데, 새우가 얼마나 이끼를 먹으려 했는데, 웬걸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 생이새우가 새끼를 또 부활을 했어요. 새끼 제가 100마리 들여왔는데 아마 이게 곧 1000마리 될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합니다. 지금은 새우가. 그런데 이제 미꾸라지 먹이를 계속 사료만 주다가 이 사료가 이게 어쨌든 뭐 연구해서 만들었겠지만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사료값도 비싸고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하고 호박하고 김치를 삶아서 줘보니까 호박을 제일 잘 먹더라고요. 그래 호박을 주니까 아주 미친 듯이 먹어대더니 계속 호박을 줬더니 호박을 잘안 먹어요. 아, 어제 이번에 마지막에 준 거는 그 대신에 새우가 벌떼처럼 날라붙어가지고 먹는데 그러면 새우가 호박을 언제 먹어? 손바닥만한 호박을.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가 테트라 이지 발란스래 이름이 그 약을 이제 샀어요. 여기 물을 맑게 한다는 약인데 그게 저도 써본 적은 처음 해봤지만 이거 각종 매스컴이나 문헌에는 이게 소개된 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도 이물 관리 국가 1등 국가 최고의 국가잖아요. 이 작은 나라 5천만 인구가 올해 지금 세계 무역 수저 수지 무역 규모로도 GDP로도 10위라고 얘기해요. 세계 10위 명실공히 세계 10위 5천만 인구가 얼마나 놀라. 그중에서도 이 물관리 건설 그다음에 그 선박 조선 이거 아주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박테리아를 가이 물을 정화를 시키잖아요. 이제 불순물을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궁창 정화조도 깨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한 100리터가 넘어요. 수조가 크니까. 그래서 100리터에 0.25ml를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5ml 넣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나서 100ml 넣고 2, 3일 있다 또 100ml를 넣었어요. 물론 물을 갈아줬습니다. 물이 안 맑아져서. 그런데 그 수질 정화제를 넣으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부유물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정말 신기합니다. 물은 안 맑아져요. 그런데 여기 막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뜨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그 수질 정화제 투여한 거라고요. 그래,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고, 저도 이제 이거 써본 지가 며칠 안 되는데요. 요게 한 3일이나 5일, 한 일주일 지나면 물이 맑아진답니다. 박테리아가 활성화가 되면 물이 맑아진다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오염물질을 분해는 하는데 물을 맑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잘안 되거나 아니면 아직 날짜가 적어서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해서 또 여기서 문의를 해가지고 이걸 또 구입을 했어요. 이걸, 아이고, 참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저면 여과기래요. 저면 여과기. 그다음에 이게 뭐 수중 모타. 그리고 요건 또 테트라 이지 발란스를 또 250ml를 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뭐 계속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택배로 왔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여과기래, 여과기. 저면 여과기라는 게 수조 밑바닥에 설치를 해서 이게 뭐 여과를 시킨다 이런 뜻인가 본데, 아주 머리 써서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옆으로 계속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수영장만큼 넓은 자리도 할수 있고, 아주 적은 요만한 어항도 할수 있고, 저는 혹시 몰라서 네 개를 구입을 했다고요. 이 돈만 버린 거죠 뭐. 그리고 이게 왜 있는지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저면 요가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게. 어쨌든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이게 토대체가 눈곱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괜히 돈만 버렸어요. 어쨌든 이 저면 여과기라는 게, 거실에다 어항을 놓고 키우는 사람은 뭐 육안으로 보기라도 좋게 한다면 모를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기 참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뭐 모르는데 계속 여기서 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나는 괜히 산 거예요. 사라고 하니까 샀죠. 자, 어쨌든 간에 안 돼서, 이거를 어쨌든 이제 수중 모타도, 이게 물속에 물멍이 집어넣는 게 수중 모타인데, 모타 뒤에를 봐서는 집어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 뒤에가 이렇게 생겼고, 속으로 보면 모타 축이나 이게 그건지 뭔지 보여요. 야, 이거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망가지면 어떡하나. 수중 모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이 넘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수중 모타가 물속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고기가 있는 물속에다는 못 집어넣고 그냥 물에다 일단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여기다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다 놓고 혹시 전기가 감전돼서 물고기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해봤는데, 아, 이거 아주 뭐 기똥찹니다, 한마디로. 성능은 아주 굿입니다. 굿, 베리 굿.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게 뒤에를 보면 물에다 집어넣으면 안될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요 앞에가 이제 그물망이 씌워져 있다. 요게 플라스틱인데 요렇게 막혀 있고, 옆에가 이렇게 홈이 파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됐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를 이거 옛날에 내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PVC 끝에다가 이걸 달아야 돼. 안 달면 모터가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끼워야 되는데, 그걸 끼면 아까 말한 여과기를 달 수가 없고, 또 여과기를 여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런 수경재배도 있지? 밑에 또 콩자갈을 내가 20kg를 깔아놨다고요. 그다가 미꾸라지 100마리 들어있지? 생이새우 100, 지금은 뭐 몇백 마리 되겠죠? 이제 부화를 해가 새끼를 쳐서. 그다음에 멀티비파 들어있지? 이걸 어떻게 그 저면 여과기를, 그러니까 저면 여과기는 수조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저면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어? 자, 지금 보세요. 요거를 수조 안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집어넣고 요 끝에다가 그냥 수도 호스를 꼈어요. 자, 수도 호스를 끼워가지고, 요거는 지금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서 요
빼주는 겁니다. 손을 집어넣으면 너무 깊으니까 장갑 끼고 옷에 물이 들어가니까 빼가지고 촬영이 안 됐네요. 수중부다 설치한 건 촬영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거를 요 수중부다를 요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고요. 집어넣고 여기에다 이렇게 엘보를 써가지고 엘보 요 아니 여기 이제 요거 물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넣으면 물이 자동으로 모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요거를 요 기역자 말고 그냥 길게 일자로 빼서 여기다 수도 호스를 꼈다고요. 그래 수도 호스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양파망이 있죠. 양파망을 여기다 묶어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수중모터는 이 물을 수중 안에 물을 빨아들여서 일로 내뿜으면은 그 내뿜은 물은 양파망을 거쳐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며칠 동안 하다 보면 이 속에 뭐 하여튼 간에 양파망보다 큰 거는 다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조면 그 여과기라는 게뭔 필요가 있냐고요. 그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봐 여기 물은 맑아 보이지만 아까가 조금 전에 바짝 보면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 많고 그게 약이더라고. 약을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이죠. 여기 수질 정화제 그게 이제 큰 덩어리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작은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수중무타가 빨아 요거보다 이제 큰 거는 다 걸러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물이 다시 양파망을 거치니까 양파망 며칠에 한 번씩 봐가지고 여기 찌꺼기 쌓여있으면 털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조면 여과기 없이 수중무타만 집어넣고 이게 이걸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설치를 했죠. 몰랐으니까 오늘 처음 설치한 거예요. 이게 한 백한 몇십 리터 들어가는데 거의 매일 물을 갈아주다시피 했으니 올해 수도세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거 이걸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 여과기 필요 없이 일반 여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요 바닥은 그 흡착판 네 개가 달려 있어요. 꾹 눌러놓으면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따로 옵니다. 부속이 여기 앞에 모서 앞에 끼울 수 있게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나중에 뭐가 꼈으면 빼서 털어내면 되고 임펠라도 쑥 빼가지고 이게 수리도 저 털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졌고. 요 엘보 빼버리고 일자만 끼우고 거기다 수도 호스 끼우면 수도 호스가 빡빡하게 딱 맞아요. 수도 호스를 적당한 길이로 밖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빨아들인 물이 자꾸 이 안으로 들어가야 물은 줄어들지 않고 요 부유물질 물을 흐리게 하는 것만 맑아지죠.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 써봅니다만 이런 걸 장치한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인터넷으로 쭉 보니까 뭐한 5일 만에 맑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맑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물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며칠 써보고 나서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